이번 에피소드는 7장이에요. 7장 라이브 컴포넌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아마 7장까지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전반적으로 피닉스 라이브 뷰에 대한 어떤 골격이라고 해야 되나? 골격까지는 이제 완전히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8장부터 13장까지는 7장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용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초 파트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7장이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현재 화면이 하나 보이는데 이런 화면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서베이 데모그래픽 해서 이런 젠더 피메일 그리고 이어 오브 버스 있고 레이팅스에서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용자가 여성이고 그리고 2023년생이고 2023년생이 사용자 평가를 내리기는 너무 좀 조숙하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그리고 이런 상품을 구매를 했은 거예요. 구매를 하고 이 상품에 대한 이 사용자의 평가가 이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화면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로그아웃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용자로 해서 한번 구성해 보죠. 레지스터 화면 들어와서 다른 사용자. 이렇게 이전에 없던 사용자를 한명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레지스트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서베이 들어보죠. 서베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현재 조금 전에 봤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없고 서베이에서 젠더 성을 선택을 하라 되어 있고 그리고 year of birth를 선택을 하라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면 그러면은 다음 단계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젠더 이어 오브 벌스가 결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이 아니죠. 기록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팅에서 상품 각각 이 사람이 구매했던 상품 이 사람이 구매한 상품 각각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채소를 구매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길래 이 상품은 이런 정도의 품질이다, 가성비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채소에서 내가 평가 내리는 것이 별표로 표시가 이렇게 딱 되죠. 그죠? 그 나머지 상품들은 여전히 평가받지 않은, 평가하지 않은, 내가 평가하지 않은 상품들은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이고,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뭘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걸 구성할 것인가? 라고 이런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페이지를 왜 구성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ABC 시스템에서 바로 이런 모듈을 씁니다. ABC에서 마켓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해요. 상품을 주문을 하고 주문한 다음에 주문하면은 내가 주문한 상품들은 나중에 이렇게 orders 여기 있잖아요. Orders 메뉴에 다 저장이 됩니다. Orders 내가 저장했던 것, 내가 구매했던 상품들이에요. 구매했던 상품들 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다시 이걸 상품 종류별로 다시 배열을 합니다. 배열한 게 밸런스 이 파트예요. 밸런스 들어오시면은 이제 내가 구매했던 상품의 종류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고기 육수를 뭐 100번을 구매를 했던 1000번을 구매했던 간에 하나로 이렇게 남아있어. 한 로우죠. 로 하나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을 하면은 이 상품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고 그리고 쇼 히스토리 해서 구매했던 기록들이 쭉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KRW 눌렀는데도 고기 국수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만간 피닉스 라이브 뷰의 모듈이 완성되는 대로 필터링과 솔팅을 지원하는 대로 메뉴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각각이 우리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ABC마켓에서의 모든 사용자가 제각기 자신이 구매한 혹은 소비한 상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평가를 내리면은 그럼 각 상품에 대한 어떤 각 상품 두 가지가 되죠. 그럼 각 상품
세 가지가 생기는데, 각 상품의 어떤 소비자 평가지 평균 값이 호출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해당 상품을 생산한, 그죠? 해당 상품의 생산자, 해당 상품의 생산자에 대한 또 평가의 평균 값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자가 뭐 하나만 판매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품, 뭐 예를 들어서 연동의 고기국수로 가정합시다. 여기다 적을까요? 제주시 연동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여기서 판매하는 것은 고기국수가 있고, 그다음에 멸치국수가 있고, 비빔국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고기국수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멸치국수에 대한 평가가 있을,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평가의 평균값, 그죠? 모든 상품의 평균값이, 모든 상품의 평균이 해당 사업자,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어떤 이제가 되시죠? 자,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또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매하지 않았지만 구매를 고려 중인 상품에 대한 내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예측값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않았지만, 그죠? 만약 구매한다면, 내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내릴지에 대한 예측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재밌는 파트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고기국수를 사 먹었어요. 평가를 내가 4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멸치국수를 먹고 평가를 제가 뭐 5점을 내렸어요. 근데 비빔국수는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비빔국수를 내가 만약 사 먹는다면 나는 이 비빔국수에 대해서 평가를 몇 점을 내릴 것인가? 그것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느냐니까, 이미 고기국수를 먹은 사람은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국수를 사 먹은 사람, 국수를 소비한 사람이 있고, 비빔국수를 소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고기국수에 대해서 평가 4점을 준 사람, 지금까지 소비자의 수가, 예를 들어서 4점을 준 소비자의 수가 지금까지 뭐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있었고. 그리고 멸치국수에 대해서 평가를 별점을 5개를 준 사람이 2000명이 있었는데 고기국수도 4점을 주고 멸치국수도 5점을 준, 그러니까 엔더죠. 엔더, 로지컬 엔더입니다. 로지컬 엔더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고기국수 4점과 멸치국수 5점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1000명과 2000명 사이에 공통이 되는 인구의 수, 이 사람들의 수가 예를 들어서 7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700명은 엔드예요. 로지컬 엔드. 그죠? 이 사람들이, 이 700명이 있는데, 이 700명 중에서 비빔국수를 먹은 사람, 먹고 평가를 내린 사람들이 다시 재차 4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00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400명이 비빔국수에 내린 평가의 평균 값이 예를 들어서 뭐 4.5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 비빔국수를 먹게 되면은 이 비빔국수에 대해서 평가를 4.5를 내릴 확률 분포 분산이라고 그러나요? normal distribution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통계 이야기입니다. 통계. 이게 예측이에요. 예측이고.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빔국수를, 나는 먹은 적이 없지만은 이전에 고기국수를 먹고 4점을 내린 사람이 있고, 멸치국수를 먹고 5점을 내린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산한, 내가 그렇게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나와 같은 평가를 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비빔국수를 먹고 평가를 4점 내린 평가 평균이 4.5라고 한다면은, 내가 4.5를 내릴 확률, 내가 4를 내릴 확률, 내가 3을 내릴 확률,
등등등 이러한 노멀 디스트리뷰션 분산값을 평균값 분산이라고 그러잖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예측값을 도출할 수가 있고 따라서 뭘 할 수가 있느냐니까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상품 추천. 상품 추천.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 짜장면. 짜장면 먹고 싶다. 네. 그래서 짜장면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는데 자, 짜장면을 검색하려면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죠. 아무리 맛있는 맛집이라 하더라도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광주의 맛집, 짜장면 맛집을 먹으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짜장면 말고 그죠? 짬뽕 비슷한 음식으로 짬뽕 있고 그다음에 또 우동 있고 그리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 짬뽕과 우동을 먹고 내가 내린 평균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집에 대한 각 영업장에 대한 A라는 영업장에 대한 짬뽕에 대한 나의 평가 또 B라는 영업장에 대한 우동에 대한 나의 평가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평가들에 대해서 다른 사용자가 내린 평가를 참조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짜장면 집이 일정한 거리 내에 어디에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도출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리가 4km에 있는 A라고 하는 중국집 A라고 하는 중국집이에요. A라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을 때 그때 내가 만족할 가능성은 90% 그리고 3.5km에서 B라는 사업장에서 내 짜장면 시켜 먹었을 때 내가 만족할 확률은 85% 혹은 C라는 사업장은 거리가 예를 들어 C라는 사업장은 약 7km 떨어져 있어요. 7km 떨어져 있지만은 여기서 내가 만족할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95% 자 그러면 나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95%의 확률 만족 확률을 가지고 7km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3km 3.5km라 그럴까요? km B라는 사업장에서 거리는 가깝지만은 만족할 확률은 좀 낮은 이 집을 갈 것인가 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우리 ABC 마켓에서 요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요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테크닉 그게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요거예요. 라이브 컴포넌트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어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왜 서론이 길었느냐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코딩하려고 무엇을 배우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는 거죠. 왜 배우느냐? 왜 라이브 컴포넌트라는 것을 배우느냐? 라고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요런 시스템, 요런 모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술이 사용돼요. 첫 번째는 라이브 컴포넌트고, 라이브 컴포넌트이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이에요. 각각 진행을 합니다. 라이브 컴포넌트는 이번 달, 이번 주죠.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공부를 하고,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것.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건 오늘이고 이걸 적용하는 것은 5월달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적용을 합니다. 실제 ABC에 적용을 해봐요. 이걸. 그리고 머신러닝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을 6월달경에 학습을 할 거예요. 6월달경에 학습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7월경에 적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일단 예정 계획이 잡혔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지금 이 과정, 이 라이브 컴포넌트 모듈에 대해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7장에 있는 내용들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두 번, 세 번 정도 천천히 한번 읽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대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 교재 수업, 하는 이 방식, 교재에서의 코딩 방식, 요 코딩 방식이잖아요. 요거랑 좀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했는데, 제가 한 방식 그렇게 다르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 방식이 좀 더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이 라이브 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지난 한 달 사이에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제가 하는 방식은 좀 새로운 방식을 썼고,
두 번째는 이 방식, 제가 쓴 방식이 좀 더 간편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식하고 그리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방식하고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셨고 이해는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다 공부 두 번 정도는 다 읽고 여기 있는 대로 실습은 해보셨다고 상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한 방식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구성된 건 뭐예요? 레이팅 라이브 해서 이렇게 폼하고 인덱스 쇼 세 가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서베일 라이브에 여기 보시면은 요 문장을 추가를 했죠. 레이팅 라이브 인덱스 프로덕트 리스트 요걸 추가를 했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리고 먼저 공부를 하실 때 한 가지 또 상정할 게 뭐냐니까 컴포넌트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컴포넌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펑션 컴포넌트가 있고 두 번째는 라이브 컴포넌트가 있어요. 근데 라이브 컴포넌트와 펑션 컴포넌트는 둘 다 펑션 컴포넌트예요. 둘 다 펑션 컴포넌트인데 그 중에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얘를 우리가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러니까 둘 다 뿌리는 같단 말이에요. 뿌리는 같고 구성이나 시스템이나 동작하는 방식과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펑션 컴포넌트 속에 안에 라이브 컴포넌트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펑션 컴포넌트 안에 라이브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라이브 컴포넌트 안에 또한 펑션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요 두 가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볼까요? 지금 서버 라이브 HTML이에요. 서버 라이브 HTML에서 이렇게 레이팅 라이브하고 인덱스 프로덕트 리스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호출할 때 프로덕트와 커런트 유저를 주고 있어요. 프로덕트와 커런트 유저라고 하는 두 개의 어트리뷰트 얘를 주고 있죠. 얘가 어디로 날아가느냐니까 레이팅 라이브 인덱스에 여기에 프로덕트 리스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자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들어오는데 물론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맵으로 들어오죠. 맵으로서 이렇게 프로덕트에서 좀 전에 봤던 그 프로덕트 값하고 그리고 커런트 유저 해서 좀 전에 봤던 커런트 유저 값하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먼저 스베이 라이브에서 이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먼저 프로덕트와 커런트 유저가 어자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자인에 넣는 걸 누가 하느냐니까 스베이 라이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스베일 라이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소켓에 프로덕트를 넣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커런트 유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기는 딱히 없죠. 왜냐니까 이미 커런트 유저가 이 마운트할 때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넣느냐니까 유저 오스에서 넣었습니다. 유저 오스 모드에서 커런트 유저를 넣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서 쓰기만 하면 되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해서 레이팅이 어디 있나요? 레이팅에 얘를 들어왔습니다.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얘가 들어왔죠. 여기서부터 뭘 하느냐 하니까 얘네들이 요걸 구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헤딩이라고 하는 펑션 컴포넌트를 호출합니다. 펑션 컴포넌트. 여기는 주석이 안 들어가죠. 펑션 컴포넌트를 호출하면서 프로덕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헤딩은 어디 있느냐? 코어 컴포넌트에 있죠. 코어 컴포넌트에 있거나 아니죠. 지금 여기 있네. 얘기 없죠. 얘기 없습니다. 자, P 에서 코어 컴포넌트 들어가서 헤딩을 찾아볼까요? 헤딩 보면은 헤딩. 헤딩이 없네요. 여기 없단 말은 별도로 구성을 했단 말이네요. 헤딩이 여기 없으니까 요 밑에 어디 헤딩이 있겠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헤딩이에요. 해서 이게 이제 펑션 컴포넌트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펑션 컴포넌트 그리고 if 문장을 줬어요. 해서 레이팅 컴포넌트랑 이 값이 그죠? 이 값이 프로덕트를 넣었을 때 그럴 때 이게 true가 되면은 그러면은 요걸 표시하란 말입니다. 요거는 무슨 표시냐니까 조금 전에 봤던 요 표시예요. 요거
이겁니다. 이걸 표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세 개를 다 레이팅을 주게 되면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죠? 그리고 레이딩 컴플리트라고 하는 펑션도 어딘가에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어디 위에 볼까요? 레이팅 컴플리트 여기 있네. 아닌데. 아, 여기 있군요. 요겁니다. 그래서 enum all 넣어주고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나중에 우리 한번 IO inspect에서 내용물을 볼 거예요. 해서 자, 헤딩은 요렇게 처리를 하고 자, 두 번째 div를 주어서 이번에는 product rating으로 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product rating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바로 밑에 있어요. 자, 그죠? 여기에 호출하는데 product rating으로 호출할 때 요걸 값을 주고 있어요. 그죠? 레이팅에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바로 그냥 이걸 current user product index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요걸 주고 있어요. for statement를 쓰고 있죠. for statement에서 product 우리가 전달받은 product 중에서 product 하나하나마다 요걸 뽑아내요. 그죠? 각 product에서 current user product index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세 개를 product rating 의사인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처음 보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for statement를 assignment 이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기 요런 식으로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for statement 없이 바로 요런 것만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assign으로 날아갔었는데 지금은 요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assign product rating이 assign에 날아오는 것은 이게 product가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product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product가 날아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죠? product 날로는. product가 날로니까 그 product 가지고 이제 product name 하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별표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내가 사용자가 이미 평가를 내렸으면 그러면은 show star. 그래서 show의 star. 이거예요. show의 star를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렇게 별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평가한 대로 내가 3점을 평가했으면 별 3개, 5점을 평가했으면 별 5개, 숫자 5와 별 5개를 매칭시키고 숫자 3과 별 3개를 매칭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이 show 파트예요. 자, 이런 구성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리고 자, 라이브 컴포넌트를 이제 호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전체는 이거는 이거 product rating은 이거는 function 컴포넌트예요. 얘는 function 컴포넌트인데 컴포넌트이고 그리고 이거 얘는 뭐예요? 얘는 라이브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function 컴포넌트 속에 라이브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한다면 라이브 컴포넌트 내에 펑션 컴포넌트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제 라이브 컴포넌트는 펑션 컴포넌트랑 좀 달리 펑션 컴포넌트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되게 요렇게 식으로 해요. 요런 식으로 모듈 이름과 그리고 펑션 이름 아니면은 그냥 펑션 이름 그죠? 같은 모듈에 있으면 펑션 이름만 쓰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헤딩 같은 경우 보시면 위에 헤딩 얘는 펑션 컴포넌트란 말이에요. 현재 모듈에 있으니까 앞에 모듈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펑션 이름만 쓴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라이브 컴포넌트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먼저 라이브 컴포넌트 넣어주고 그죠?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 호출해요.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어트리뷰트 다른 말로 아규먼트죠. 아규먼트를 이렇게 전달을 줍니다. 해주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뭐냐니까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듈 얘는 우리가 전달할 아규먼트 어트리뷰트를 전달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지정하고 그리고 얘한테 전달할 게 뭔지를 여기다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ID와 product index 얘네들은 product 우리 전달받은 product로 다 처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 전달받는 것은 product 복수형이 아니라 product 단수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수형으로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product ID에서 ID, product index, current user 요네 가지가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하니까 rating live의 form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레이팅 라이브 들어볼까요? 라이브의 폼 얘입니다. 폼은 그럼 얘는 전달받는 거죠. 어디 전달받느냐 하니까 바로 이 업데이트 여기서 전달받고 있어요. 이 어자인의
좀네 가지가 방금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자인 전달받은 것을 먼저 소켓에다 담고, 그런 다음에 어자인 레이팅을 호출해서 레이팅을 담고, 그다음에 체인지셋을 호출해서 체인지셋을 담고,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업데이트해서, 그럼 각기 담는 게 뭔지를 한번 표시를 했어요. IO 인스펙터를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IO 인스펙터는 다 제가 넣은 거예요. 교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가 담겼는지 안 보자는 거죠. 보니까, 자. 쭉. 위로 다시 쭉 올라가서, 업데이트. 새로 하나 해야 되겠네. 끊겨버렸습니다. 다시 릴로드 하고,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바뀐 부분이 업데이트가 호출된 게 없네요. 없죠. 왜냐니까 제가 이미 별표를 다 완성해버렸단 말이에요. 별표를 다 완성했으니까 폼이 호출되지가 않죠. 그죠? 폼이 호출되지 않으니까 업데이트가 호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빠져나가서 새로운 레지스트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들어가서 맞죠? 3은 이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 다시 설베이 들어가서 그죠? 세이브 하면 폼이 딱 나타났죠? 하나, 두 개, 세 개. 폼이 세번 호출됐어요. 체스에서 한번 호출되었고 틱택토에서 한 번, 또 테니스에서 한 번.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세 번이 나올 거예요. 쭉 보죠. 폼. 자, 첫 번째 한번 나타난 거 볼까요? 업데이트 한번 호출된 겁니다. 호출되면서 IO inspect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뒀죠. 그리고 첫 번째 어자인 해서 어자인을 담는 거. 요 내용입니다. 어자인에 뭐가 담겼는지 볼까요? current user 담겼죠. 그리고 ID 담겼죠. 그리고 product 담겼죠. product index 담겼죠. 요네 가지. 기억나시죠? 5분 전에 봤던 겁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어자인 레이팅을 호출했어요. 어자인 레이팅 내용을 볼까요? 어자인 레이팅은 이렇게 레이팅에서 레이팅 요걸 담도록 구성을 했어요. 두 번째 된 거. 두 번째 넣은 거 보시면은 두 번째는 이전에 네개 외에도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추가된 것이 바로 레이팅이에요. 레이팅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레이팅. 그래서 레이팅에 들어있는 거 유저 아이디만 좀 있고 나머지는 다 닐입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도 있죠. 프로덕트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만 있고 나머지는 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음에 세 번째 또 IO 인스펙트 한 거. 이번에 체인지셋을 담은 겁니다. 체인지셋을 담은 걸 볼까요? 거기에 이 파트입니다. 이겁니다. 체인지셋을 담으면서 OK 앱은 리턴됐어요. OK 투플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크런트 유저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뭐 들어갔냐니까, 이번에는 폼을 넣었어요, 폼. 아마 여러분들은 교재대로 했으면 이게 표시되지 않을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 하면 좀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폼에서 이렇게 데이터에서 레이팅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아이디 레이팅 있고, 네임 레이팅 있고, 우리가 넣지 않았는데도 넣은 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덱스 닐, 액션 닐, 다른 건다 닐이고 폼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폼은 이제 아이디, 네임 그리고 데이터 요세 가지 요게 관건이에요. 요걸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럼 얘 누가 구성을 했느냐라고 보시면은 같이 볼까요? 어자인 체인지셋 들어와서 여기 있잖아요. 어자인 체인지셋 해서 이번에는 어자인 폼에서 프레비 펑션을 두고 다음에 이렇게 서베이 체인지 레이팅 체인지셋이죠? 레이팅 체인지셋 레이팅 체인지셋 썰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자인 폼은 밑에 맨 밑에다 할당해 두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어젠에서 폼에서 투폼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투폼 펑션을 통해서 체인지셋을 폼으로 바꿔준 거예요. 요 결과가 조금 전에 봤던 요겁니다. 어디 갔나요? 그 사이 또 바뀌어버렸네. 그 사이 바뀌었네. 자, 볼까요? 투폼 여기 있네. 자, 폼이에요. 투폼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어떤 의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폼 가지고 투폼 가지고 만들어진 어자인에서 값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값을 가지고 이제 폼 HTML 여기서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화면에 뿌려주는데 요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좀 제가 바꿨다고 했었잖아요. 교재에 있는 게 요 파트입니다. 요만큼이에요. 요겁니다. 보이시죠? 책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요걸 조금 바꿔준 게 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심플 폼으로 바꿔준 게 요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히든 파트도 있어요. 히든 파트가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얘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의 저장, 레이팅이라고 하는 레이팅 보시면 이렇게 필드가 스타 있고 유저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레이팅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니까 이렇게 요 두 개의 값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표시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히든을 둔 겁니다. 스타즈만 표시되도록 정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레이팅에서 스타 요것만 항목이 표시되고 있고 그죠? 얘만 표시되고 있고 유저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는 화면에 표시되고 있지 않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세이브 버튼 누르면은 이제 세이브는 누구한테 날라오냐니까 비니스 타깃이 마이셀프예요. 마이셀프니까 요 폼의 부모인 인덱스의 부모인 서베이 라이브, 원래는 서베이 라이브 얘가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벤트는 그죠? 왜냐니까 얘네들 나중에 한번 그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하냐니까 업데이트 하면서 여기에다가 IIL 해서 셀프로 넣어줘보세요. 셀프. 그러면 셀프 하면은 이 업데이트를 호출하는 PID가 뜰 거 아니에요. PID. 이 PID와 그리고 인덱스에 있는 인덱스에서 뭐 프로덕트 리스트 얘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요 호출하고 있는 여기서 또 마찬가지 II 해서 셀프 얘의 PID 그리고 서베이 라이브 있잖아요. 서베이 라이브의 마운트 해서 얘의 PID IL PID가 아니라 셀프. 그리고 넣는 김에 나중에 핸들 이벤트에서 create demographic 얘의 PID 그리고 create rating의 PID 이걸 다 넣고 한번 출력해 볼까요? 뭐 해보십시오. 해보면 다 같습니다. 다 같은 PID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베이 라이브에 있는 PID 얘 있잖아요. 얘를 레이팅 라이브의 인덱스도 쓰고 있고 레이팅 라이브의 폼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폼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누가 처리하느냐니까 서베이 라이브가 처리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폼 여기서 발생한 이벤트를 폼이 처리를 해라. 얘가 처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핸들 이벤트를 폼에 넣어두겠다. 그게 셀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타겟 셀프를 둔 거예요. 마이셀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번엔 폼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폼이에요. 폼 들어와서 보시면은 요 이벤트를 처리하는 파트 핸들 이벤트 세이브 돼 있죠. 그죠? 해서 세이브 레이팅을 호출하고 세이브 레이팅 호출하면은 여기서 다시 나중에 부모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크리에이티드 레이팅. 그죠? 부모에게 보내주면 크리에이티드 레이팅 얘를 받아서 라이브 뷰가 스베일 라이브의 라이브 뷰 라이브 뷰를 한다. 스베일 라이브가 크리에이티드 레이팅 얘를 받아서 요걸 출연하는 겁니다. 핸들 레이팅 크리에이티드 보시면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자인에서 프로덕트를 또 바꿔주죠. 소켓의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소켓의 내용을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까 자 보시면 레이팅을 내가 별표를 다섯 개를 주는 거예요. 줘서 세이브를 저장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죠. 이렇게 그죠? 이걸 그러니까 이러한 폼을 폼이라고 하는 라이브 뷰를 지금 별표라고 하는 펑션 컴포넌트 라이브 컴포넌트를 라이브 뷰가 아니라 라이브 컴포넌트를 펑션 컴포넌트로 바꿔줬죠. 이걸 누가 나요?
그죠? 누가 하죠? 이걸 누가 하는, 서베이 라이브가 이걸 처리하죠. 그죠? 서베이 라이브 속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별표를 4개를 주고, 그럼 세이브 버튼을 클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벤트는 누가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폼이 처리하는 거예요. 폼 이벤트를 처리하면은 전체 화면을 새로 구성하는 것은 서베이 라이브가 처리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지 방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설명한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훨씬 더 재밌는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훨씬 재밌는 코딩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죠?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상품을 검색을 할때 내가 뭘 살면은 만족할 것인가? 내가 전기자전거를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자전거를 사고 싶다. 전기자전거. 사고 싶은데 마켓에 들어가보니까 전기자전거 종류가 100종이 있더란 말이에요. 100종이 있는데 이 100종 각각에 대해서 내가 샀을 때 가성비를 만족할 확률, 그죠? 확률을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확률적 수치가 상품 옆에 쫑쫑쫑쫑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갑순이면은, 내 이름이 갑순이에요. 갑순이가 전기자전거를 도출했을 때, 자전거를 검색했을 때, 그때의 각 상품에 대한 어떤 예측값이, 만족에 대한 예측값이 자전거 100대에 대해서 각기 만족 예측값이 도출되고, 갑순이 말고 갑돌이가 자전거를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갑돌이에요. 검색했을 때 각기 만족 예측값이 있는데 요 갑돌과 요 갑돌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코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장 기초적인 부분, 토대가 되는 부분, 가장 기본적이라 이건 그렇습니다만 토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7장의 라이브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 세번 읽어가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피닉스 라이브 뷰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은 우리가 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8장 바로 녹화 또 들어가는데 오늘 8장 올라갈 텐데 오늘 녹화 올린 걸 보기 전에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8장으로 건너오셔야 돼요.